집에서들만 있지 말고 나와. 나와서 이렇게 거닐어. 공기가 진짜 이런 공기가 어디서 맡아보지도 못해. 이거 나 사는 데니까 이거 이렇지. 좋죠. 잡을 이렇게 볶았어요. 맨날 하는 레파토리지만 인생 깐 뭐 있어. 이러고들 살아. 아등바등 살지 말고 돈 좀 더 모아서 먹을 건데.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즐겁고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여기 미국은 오늘 일요일 10시 반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삼겹살하고 소고기하고 가지고 저 강가에 가가지고 고 먹으려고 나왔어요. 아침에 집 앞에 월마트 가서 상추고 뭐 마늘 고추 이런 거 사가지고 지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집에서만 있기 너무 아까워. 어저께 골프치고 푹 쉬었어. 정말 좋네 날씨. 근데 이 길이 맞나 모르겠다. 까먹었어 길을. 헤매는 거 아니야? 맞겠지 뭐. 이게 내가 이게 맞나? 겁나게 맞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좋다는 말밖에 안 나와. 아 맞네 이게. 맞아요 이게. 도착했어요. 도착. 맛있게 한번 해 먹어볼랍니다. 여기가 이렇게 숲속이야. 숲속. 사방이 이렇게 숲속입니다.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강가가 있고 이렇게. 뭐 해먹을 수 있는 이렇게 좌대도 있고 뭐야 있고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게. 오랜만에 여긴 다른 곳인데 한번 찾아서 나와봤어요. 하려고 왔어. 근데 강가다 보니까 낚싯대도 가져온 거야. 그냥 한번 던져보고. 한 마리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지. 한 마리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입니다. 어차피 밥 먹으러 왔으니까. 근데 밥을 안 가져왔어 멍청하게. 아, 웃지나 이거. 근데 항상 올 때마다 빼먹어 이것저것. 아유.
바람이 부는데. 저번에 애틀랜타에서 사온 거 먹고 남은 거야. 아, 바람이 너무 분다. 아. 벌집 삼겹살에다가 마늘이 아려 익혀 먹어야지. 바람이 그렇게 불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날 끝내줘요. 맛있다. 꿀맛이야, 꿀맛. 쌈 한번 싸서 밥하고 한번 먹어볼게. 좋죠.
오늘 맛이 끝내줘요. 여기는 주말에 비 안 오는 바람. 주말에 비 안 오면 바람이 그렇게 불어. 에이, 불 없어버렸다, 에이. 나는 미국에서 난 바람이 일로 불어.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어. 짜. 한국에서는 3-4개에 한 3,000원이 드는데, 여기서는 한 30-40개에 2,000원밖에 안 해. 농사, 쌀 농사 짓지 말고, 이거 하면 떼던 불겠어, 한국에서. 아, 술을 엎었어. 아이씨, 아까운 술을 엎었어. 여기는 누가 전주에 가르쳐줘서 한번 와봤어. 오랜만에 와본데요.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온데요. 여기 난 잘 몰라, 여기. 전주에 누가 가르쳐주더라고. 여기 가보라고. 좋다고. 왔더니 좋네. 낚시도 할 수 있고.
산책 등산로도 있네. 산책도 산책도 할 수 있게 등산로도 있고 좋아요. 아주. 또 이거 먹고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려고 등산하러. 아, 술이 다 엎었네. 내가 월화수 뭐 금요일날은 육식을 취해.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기도 먹고 그래서 나와서 먹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밥 볶아 먹으려고. 맛있겠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밥을 볶아 먹을 겁니다. 낚싯대는 던져놨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맛있겠다. 맛있겠네. 보여드릴까? 밥을? 밥을 이렇게 볶았어요. 맛있겠네. 아, 맛있겠다. 아, 잘했다. 라면도 끓여 먹으려고 라면도 가져왔지. 순덩. 라면. 자, 맛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 맛있네. 생각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맛이 끝내줘요. 이거 싸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아우, 이거 아주 환상적인데? 이렇게 싸서 마늘 한 올려가지고 한국에
포차에서 먹던 그 맛이야. 이걸 근데 풋고추라고 한인마트에서 사왔는데 껍질이 너무 두꺼워. 이빨 약한 사람 먹지 못해. 이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맛있다. 정말 맛있어. 뭐 맨날 하는 레파토리지만 인생 깐 뭐 있어. 이러고들 살아. 아등바등 살지 말고 돈 좀 더 모아서 먹을 건데 죽음 다 끝나는 인생인데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즐겁고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 불행이 뭔지 알아? 죽으나 사나 일만 하는 거예요. 나이 80 먹어도 일하다 죽을라 그래. 근데 이런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적당히 이러고 적당히 자기 시간 갖고 즐기고 이런단 말이야. 죽기 살기로 이러는 것도 70, 80년대, 60년대 얘기지.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하고. 근데 우리나라 복지가 노후 복지가 노후의 복지가 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미국이나 이런 데는 노후의 복지가 잘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불안해. 그러니까 70, 뭐 80살, 90살 먹어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어느 시점에서 다 내려놓고 나만의 마누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만의 생활을 한번 갖고 싶어. 될랑가 모르겠는데 그게 내 꿈이야. 이만큼 이러고 이바지하고 살았으면 됐지. 뭘 얼마를 더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도 혼자서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즐기고 살지만 근데 앞으로 정년퇴직이 되면
정년 퇴직하면 정말로 40년 동안 내가 일하면서 못했던 거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살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뭐 거창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자유로운 어디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는 이런 울타리에 속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것도 뭐 너무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심정은 그래. 물론 뭐 지금도 재밌게 즐겁게 살아. 근데 지금은 어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끝나면은 맛있게 먹었으니까 뭐 걸렸나 한번 낚싯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없어.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라면 끓여 먹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려면 이 고기는 못 먹겠어. 더 이상 배불러서 먹고 남은 건 깨끗이 치워야지. 해보려고 하는 여기다 놔두고 자,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산책을 나왔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맛있게 산책 왔어. 한 2시간 걷다 들어갈랍니다 이제. 아 좋다. 너무너무 좋아. 고기도 안 잡히고 뭐 그냥 집에서들만 있지 말고 나와. 나와서 이렇게 거닐어. 좋네요. 아주 좋아. 이쪽에 등산 코스가 있어. 등산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걸어서 산을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아, 너무너무 좋다. 올라가는 건데
공기가 진짜 이런 공기가 어디서 맡아보지도 못해 이거. 나산 안 되니까 이거 이렇지. 아 근데 힘들어. 많이 못 갈 것 같은데 힘들어서.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